다섯 번째, 구약에서 시행하는 과정을 위한 중등 과정입니다. 초중등 과정. 자, 결국은 초중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부모님 드신 분이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공부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세요. 근데 다른 여유예요. 다른 마음의 관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보세요. 이건 이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얘기하나 사회적 교육학 쪽에서 계속 얘기해요. 자, 보세요. 초등부터 5학년,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뭘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자기를 인지하고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대부분이 포커스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관계로 들어가요. 초등학생들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이 엄마들이 발끈하실 때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들한테 좀 쳤을 때 뭔가를 했을 때 그때 좀 발끈하세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분명히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책임감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카데믹도 간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non-core subject과 non-core subject이 같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노는데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우면서 노는 과정, 환경, 배움의 환경에서 노는 과정을 둬야지만이 가야지 core subject, 영어, 수학과 3학년 때 모든 파니스가 끝납니다. 3학년 이후로는 안 해요. 왜? 교육학자들 왔을 때 3학년 이후로는, 10살 이후로는 언어가 굳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이낸스를 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 인지 자체, language awareness 자체는 3학년 이후로 펀더멘털하게 다 세팅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reading and writing skill, 이 부분, 기초죠? 파이낸스와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뭐겠어요?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팀워크, 여기 관계 기술 쪽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6학년부터 8학년, 이쪽 부분. 여기는 사춘기 발전에서 적응력, 자기 인식과 사회 인식과 소통, 협력, 분석, 해결. 여기 어디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5학년과, 여기 안 나왔지만 5학년과 그 다음에 8학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확 레벨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아카데믹은 1학년, 3학년으로 나눠지고요. 4학년, 5학년으로 나눠집니다. 레벨이 4학년 갈 때 확 점프가 될 거예요. 5학년 가서는 6학년 중과정들이 나오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단어들이 확 어드밴스가 돼요. 그리고 6학년, 8학년은 9학년의 중과정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지만 명칭은 없지만 지구과학도 배울 수 있고요. 화학도 배울 수 있고요. 심지어 영어도 그것도 맞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필드 지구하면서 커뮤니티 서비스 자체가 이때부터 봉사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라이딩 들어가고요. 디베이트도 들어가고. 그리고선 9학년 10년 때는 전문성, 사회성, 더 나아가서는 리더십, 사회 공헌, 이런 쪽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엔트리프러너십, 결과적으로는 기업가, 흔히 말하는 혁신성,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포인트는 전공 및 관심 분야 찾기 위한 고등학교 19세 10학년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9학년 10학년이 돼 있을 때 왜 제가 90을 썼냐면 대부분이 전공을 할 때 과정에서 90의 우리나라도 얘기를 하지만 이과냐 문과냐는 것을 고2 때 결정하잖아요. 근데 보통 특히 이제 글로벌 커리큘럼 자체도 보통 11학년 때 또는 10학년 때 결정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애들도 많고요. 뭐 그것도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하지만 보통 깨닫는 시간이 대부분이 90인데 10학년 때인데 이유는 대부분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대학들이 얘기하는 그런 커리큘럼 얘기하는 거는 영어 4년, 수학 3년 또는 4년, 과학 2년, 미니멈 2년에서 3년 또는 4년, 만약에 이공계다 4년, 4년, 수학 4년, 과학 4년, 만약에 소셜스터디 인문계 쪽이다 그러면 2년에서 3년 또는 인문계다 그러면 4년, 이공계다 하면 미니멈 3년. 하지만 상위 1위에서 또는 상위 아이비리그 또는 20위권 대학이다 다 4년을 하셔야 돼요. 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내가 전공을 낮추겠다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바뀔 수 있겠죠. Foreign language. 저희 같은 중국어 민원 2년, 2년, 3년. 자, 요 기준에서 왜 90을 썼냐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초라는 단어를 써요. 기초. 고등학교의 기초. 그래서 이공계냐 문과를 떠나서 가장 기초 그 중에 하나가 생물학. 그다음에 chemistry, 화학. 수학도 기하학. 요건 뭐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알지브라 1이 될 수도 있어요. 기하학이나 알지브라 2.
함수, 대함수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제2차, 뭐,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함수 뭐, 이런 거 넘어가겠죠? 그리고 영어는, 뭐, 문학이, 영국 문학이냐, 또는 뭐, 미국 문학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요. 근데 여기까지. 히스토리는 전체적인 세계 과학, 세계사, 그 다음에 미국 역사,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립학교 다니고, 또는 홈스쿨링 해갖고 미국 대학 못 가냐. 가요, 다 가요. 다만,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집중하지 못한 과목들이 좀 있다라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역사, 정치사, 경제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빠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AP 과목들을 못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어의 4년의 기준의 SAT 수준까지 가지 어렵다라는 것이 한계다라는 것이 공립학교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일반 상위권, 40위권 대학들은 SAT를 요구를 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공립을 다닌다? 그러면 그 준비를 따로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준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 아,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는 이공계로 가겠습니다. 문과로 가겠습니다. 또는 예체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11학년 때부터는 맞춤형 과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대표적으로, 나는 이공계로 가겠다라면 피직스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또는 AP로 간다든가, 나는 인문과를 가겠다라면 피직스는 할 이유는 없어요. 하면 좋고. 근데 피직스는 대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인문계들은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렇다면 11학년 때는 이걸 안 하고 더 많은 소셜 스타디나 영어나 foreign language나 이런 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공계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스탠 메이저 쪽으로 만약에 가신다라면, 상위권에 있는 공대로 가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무슨 뭐, 이번에 카네기 멜론 같은 그런 케이스로 간다. 그러면은, 요때, 캐커더스 요거를 끝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2단계는 내려가야 돼요. 요때, 피직스는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또는 AP 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때, 11학년 때, AP 과목의 대학교 레벨이나 수학이나 과학을 해야지, 죄송하지만 요 레벨에서 AMC라는 수학 경시대회나 상위 뭐 AIM이라는 것에 뭐 상위 5%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요 과정에서 쭉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AP 없이 간다 그러면 한 60위? 70위 정도? 그 정도로 가실 거예요. 만약에 AP가 있다라면 한 SAT 점수는 1350, 1450이 된다 그럼 상위 한 40위? 정도. 그 이상으로 간다라면 결과적으로 요 기간에서 AP 과목이 얼마큼 되냐, GPA가 얼마큼 되냐, SAT 점수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 이제 난이도가 다르고, 활동은 이제 어느에 따라 흔히 말하는 상위 1위에서 20위권 안에 이제 범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스터디, 이거는 저희 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이거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조금 안 보여드렸던 건 애들도 있어요. 인문계하고 이공계로 나눴어요. 제가 인문계, 이공계. 얘는 이제 인문계였죠. 그래서 뭐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평점이 4.1, 4.4, SAT 점수. 이게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요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거는 얘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특히 원서가 상위권 대학들로 몰림이 가다 보니까 이쪽이 옛날 4, 5년 전에 졸업했던 애들하고 지금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 활동들이 조금 더 다양성이 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뭐 NYU 이런 데 갔어요. 얘도 뭐 AP도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고, 얘도 SAT 점수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높았죠. 높았지만 다른 애 비해서 그렇게 막 탁월하게 뭐 1500도 높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활동이나 에세이가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에세이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Y를 참 잘 썼어요. Y를. 그 다음 What을 잘 썼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잘했고, 그래서 NYU 전액장학금하고 들어갔잖아요. TC School, 그런 대학의 전액장학금, 이런 점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점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준에 과연 내가 인문계, 이공계, 특히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예체능 쪽이다?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게 가되, 다만 어느 계열의 학교냐라는 걸 분명히 퀘션 맞고 가죠. 왜? 퍼포먼스 중심으로 갈 거냐, 또는 아카데믹과 퍼포먼스로 같이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해서 이쪽에 비율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 퍼포먼스 자체는 GPA 자체가 좀 낮아요. 그 중에 케이스를 보면 이런 지금 이 생물학 쪽이었죠? 요 케이스는 얘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나왔죠? AP도 이렇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UC 버클리 요 두 개 이외에 나머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정말 잘했던 친구, 정말 잘했던 친구. 쏠림 현상이 있었고,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좀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만 됐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 이거 보시면은 얘는 지금 거의 수학 중심이죠. 그렇죠? 뭐 퍼포맷 수학 경시대, MIT 하버드 경시대에 나가고 AMC 나가고 AP는 다 수학 과학, 피직스도 C가 가장 높은 단계고요. 여기 보시면 리니어 알제브라,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 이거는 고려대학교 가서 했어요. 온라인으로. 고려대학 온라인으로 따로 방학 때. 그러니까 학급과 하면서 그건 또 따로 하는 거야. 얼마나 바쁘겠어. 그러면서 활동 오케스트라, 스템, 뭐 큐브 같은 경시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학생회장 이런 것들. 이 효율적인 예체능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학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12학년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특히 포트폴리오 자체는 구체적으로 Y라는 거. 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에세이를 써요. 에세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하면서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줄리아드는 대부분 퍼포먼스 중심이에요. 그런데 토플 점수는 낮아요. 그렇죠? 73점이에요. 근데 SAT 점수는 요 정도예요. 그래서 대략 1010점을 요구를 해요. 재밌죠? GPA는 3.0만 하도 돼. 근데 여기 보시면 University of Rochester, 버클리도 퍼포먼스 중심이죠. 근데 여기는 아예 SAT를 요구를 안 해요. 토플은 72점. 근데 나머지 보세요. 100점, 90점, 80점 어디죠? 대부분 4년대 높은 랭킹이 높은 USC, UCLA, 존 하킨스, 맨해튼 여기도 퍼포먼스 중심이죠. University of Rochester 이런 쪽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물론 여기 보였던 대학들은 대부분이 상위권 음대입니다. 그 다음에 미대 같은 경우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뭐 칼아츠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 중심, 그 디즈니 쪽에서 하는 데죠, 픽사.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여기도 대부분이 여기 아카데믹 쪽 하면서 서베나 여기도 좀 반반. 아까 말씀드린 SAKE, UC, UPenn 이런 데 쪽은 대부분이 다 아카데믹 중심이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상당히 높고 점수도 높은 그런 계열에 저는 이 통계 자료가 정확히 이번에 맞았어요. 정확히 맞았어요. 이번에 합격했던 애들의 평균 점수가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평균 GPA도 거의 이 정도 되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절대로 inaccurate,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맞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예술대학, 예술전문대학 이 두 가지를 미술이든 체육이든 또는 음악이든 요 두 분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10학년 2학기 또는 11학년 1학기 때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미대를 준비했던 애였지만 SAT 점수도 요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대도 집어넣던 애였고 그리고선 활동도 약간 공대 관련된 AP는 많이 안 했죠. 하지만 요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리서치 이런 다방면의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 여덟 번째, 아날로그 교육에서 디지털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네 가지가 지금은 대부분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토플도 그렇고 SAT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AMC도 그렇고 STEM 모든 경영대회들이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인문계, 이공계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를 써요. 그 복수 전공 또는 융합 과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요즘은 수학이 STEM이 연관이 안 된 데가 없잖아요. 뭐 핸드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딩도 그렇고 심지어는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수학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어떻게 비디오로 퍼포먼스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STEM 쪽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들이 이걸 의무적으로 문과, 이과, 예체능도 다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글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요. 이제는 영상으로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글로 내가 했는 과정을 브이로그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브이로그식으로. 그래서 ChatGPT, 이제 AI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학년부터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90, 11, 12 포인트. 이거는 제가 모든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냈어요.
11학년 특히 예를 봤을 때 첫 번째, 모든 학교의 아카데미과 스피처 프로그램에 여름 겨울에 하는 걸 권장한다. 참석을 하라.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더라가 아니래요. 과정에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이죠. Why란 단어와 What과 How가 함께 갔던 내용들이 여름, 겨울 학기 중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90에 평점이 3.5 평균이 떨어진 애들은 90, 11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기본적인 학업 성취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 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활동을 한다? 그건 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꾸로 3.5 이상 되는 애들이 나온다라면 3.5, 그럼 결국은 B 플러스죠. 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활동, 액츄얼 커리큘럼 자체. 그 다음에 네 번째, 아트 메이저, 뮤직 메이저 이런 피지컬 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11학년 1학기 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 구체적으로 GPA와 SAT와 함께 병행하면서 AP 과목은 적어도 12학년 1학기 때는 다 끝내고 그리고서는 12학년 1학기 때 그 성적을 제출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에세이는 편집,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한테 편집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 2주 전에 끝나면서 아까 말씀 4개에서 12개 또는 14개 안전, 타겟, 드림스쿨 하면서 자금 관련된 마지막으로 하나 둔다. 제가 이거를 꼭 굳이 뭐 꼭 홍보는 아니지만요. 기독교 대학은 고려를 하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유는 사회를 저도 이제 나와보면 물론 랭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따라 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특히 기독교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공이 되게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근데 대부분이 연관은 대학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의과대를 가려면 대학원 가야죠. 법대를 가려면 대학원 가야 되죠. 공대도요. 공대를 하면 나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대 대학원을 나와서 거기에 전공으로 들어가야지. 모든 전공들이 지금 대학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기독교 대학을 왜 안 쓰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기독교 대학 가서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신앙적인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만약에 기독교 대학 간다 저 100% 보낼 거예요. 주저없이 그걸 과정을 저도 밟았기 때문에 꼭 랭킹으로 꼭 큰 학교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재정적인 부분에 왜 꼭 빚을 내서 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까지 버든해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롱텀으로 보내는 그 과정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가는 것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윤리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으로 가요. 근데 이 ChatGPT가 뭔지 아세요? 이 과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멤버십만 갖고 난 다음에 뭐 하버드 대학교 에세이 써줘. 그러면 이제 쫙 써줘. 근데 못 써주는 게 있어요. Why와 What입니다. 과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느끼는 본인의 인스피레이션이 없습니다. 결과는 나올 수 있겠죠. 화려하겠죠. 한식은 먹을 수 있겠죠. 한식에 구체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귀한 영감과 철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많은 기관들이 이것이 결과론에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분별이 없어지게 됐어요. 거의. 이게 쓴 건지.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봐.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한번 증거 자료를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아들한테 이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두 번째가 이웃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글을 쓸 때 모든 것이 이제 도용 자체가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제출하는 데 이제 하루죠. 그러다 보니 과정에 윤리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이 자체를 과연 우리가 점점 이 사회는 점점 이러한 고도화된 IT 문명의 결과 중심의 거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결정할 때 우리 부모님들 대학을 결정할 때 대학을 가는 9, 10, 11, 12 심지어 초, 중, 고의 과정에서 아마 저는 마지막에 점이 이 점으로 끝나지 않으면 Why가 아닌 계속 How로 물어볼 거고요. How to go to college, How to get accepted Harvard, How to get SAT 1600 200, 200, 이런 식으로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결론,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학교의 교육,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험에서, 어떠한 영적인 건강, 또한 육적인 건강들이 일단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파운데이션. 두 번째, 그 과정에 어떤 그 순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변화는 책상에서 이루지 않는다고. 삶에서 부닥치면서, 공동체에서 부닥치면서, 프로그램에서 부닥치면서, 글을 쓰면서, 실패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격려, 도전, 그 기독교의 관점이 더 추가가 된다면, 그때 주어진 그 포인트의 기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헌신된 삶, 더 변화된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학생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학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지만, 리더가 됐지만, 예수님의 그 성화가 됐지만, 이거 이루기가 어려워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여러 가지 참 얘기를 참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시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감이 우리에게 줄 썼을 때 why라는 질문과 함께 why과 어떻게 왜 무엇을과 what과 how를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더 나아가서 리더로서 우리 부모님으로서 아마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내용을 했지만 우리 부모님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던 그 아우러 그 생각 그 틀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은 사람하고 저는 학교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의 조급함에 이루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걸 제가 봤어요.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대학도 그렇습니다. 대학도 부모가 전화해갖고 애들 성적표 보여달라고 그래요. 미국 대학도 우리 부모님이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 아로 그 박스를 벗어나셔서 정말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한번 매일 매 순간 어려우실 때 정말 내일을 계획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한번 그걸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이 고백이 분명히 아이들이 그 봐요. 그 과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결정했던 그 결정은 후회도 안 할 겁니다. 실패? It's okay. 1년? 쉬어가는 거? It's okay.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애들 건강히 잘 크면서 쓰임받는 거 인정받는 거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과정은 절대 점수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학교가 존재하는 거고 또 교육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이제 또 그렇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